자, t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플러스니까 루트 t 플러스 2 이렇게 올 수가 있겠지. 이해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제곱이에요. 이거 제곱이니까 쌤이 한번 쓰고 나서 이거 정리해 줄게. 자,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거 제곱이니까 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빼기 얘네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이해를 선생님 다시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보면 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t 이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니네는 어차피 우리는 뭐 알고 있어 얘들아? 얘가 분명히 얘를 인수로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이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서 이거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뭐만 하면 게임 끝나요? t에다가 2만 집어넣으시면 게임 끝나는 그런 문제. 생각보다 단순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t와 2 그 다음에 t 3제곱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자 이렇게 t와 2 t와 2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은 이제 이러한 식 두 개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2 집어넣었더니 4 빼기 2니까 2가 될 것이고 2 집어넣었더니 이제 루트 4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은 8 더하기 얼마? 12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얼마가 되는 거니? 19 이렇게. 19가 왜 없냐? 2 집어넣으면 8, 2. 8인데 내가. 4분의 15가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꼭 좀 연습해서 이런 거 나오면 겁내지 마시고 잘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합시다. 자, 다음 이제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13번 문제는 여기 보면 이런 문제에 풀어야 돼. 이거 사인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푸는 문제 어떻게든 풀어야 됩니다. 자, 1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다고 했고요. AB는 문제 얘는 1: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주어진 대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센치로 한번 표시해 보면 얘는 2가 될 것이고 얘도 2가 되겠지. 그렇죠? 왜 4를 갖다가 1:1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C를 갖다가 1:3이니까 얘 뭐 간단하다. 얘 1이고 얘가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2:1, 2:1이면 뭐가 되겠어? 3을 갖다가 4를 갖다가 뭘로? 4를 갖다가 3분의 2, 4를 갖다가 3분의 1로 나눠가는 거잖아. 그치? 얘는 3분의 4. 얘가 3분의 4가 되고요. 얘가 3분의 뭐가 된다? 8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니네들이 이제 풀어보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아이디어는 진짜 별게 없어요. 왜? 이렇게 다 줬으니까 그냥 계산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다 몇 도니? 60도잖아. 얘도 60도? 60도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60도인 거 알고 얘가 2라고 2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당연히 구할 수 있지. 뭐 이용하면?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이해되겠어? 코사인 이용하면 여기서 이제 EF라는 거는 지금 이거 써볼게요. 자, EF의 제곱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이거잖아. 그치? 이거 제곱, 그러면은, 뭐, 4 더하기 1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마이너스, 자,
이거야. 이게 이제 EF 제곱이야.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누구도 ED도 구할 수가 있고, 누구도 DF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다만, 얘하고 얘 때문에 계산이 조금 뭐 하는 거야? 좀, 근데 그지 같아요. 그지 같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또 뭐야, ED. ED 제곱, 말 그대로 2니까 4 더하기 9분의 16.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DF. 응? 아, 그냥 2분의 1이지. 그냥, 그냥 2분의 1. 얘는 그럼 9 더하기 9분의 64, 2, 3, 3분의 8, 2분의 1,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야? EF, ED, 이거 다, 세 편 다 나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어쨌든 세 편 다 나와요, 계산하면. 좀 그지 같아요, 답이.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뭐. 그렇고, 여기는 지금 세타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이 세타값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코사인 세타는, 뭐, 이거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세를 감안하고 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자2 곱하기 뭐분의 이거 이거니까 알파 감마 분의 알파 제곱 감마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감마 구하시면은 이거 코사인과 구하는 거는 뭐 문제 되지 않겠지. 이런 문제는 하여튼 계산을 조금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 이게 좀 이게 좀 분수가 나와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됐죠? 자, 이렇게 하고 15번은 그러면 처음에 공지한 대로 15번하고 22번은 스킵할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 어떻습니까? 안 풀어도 상관없죠. 이건 뭐 간단한 그냥 미분값 구하는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17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17번 문제 이것 때문에 그래 얘들아, 봐봐. 실수 전체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어? 연속이 되면 좋겠다 그랬지? 연속이 된다는 거의 뜻이 뭐냐면은 이거 아주 간단한 뜻이야. 연속이 된다는 거는 X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잖아. 항상 그치? 그러면 함수값이 항상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얘가 만약에 X에다가 어떤 X값을 넣는데 얘가 만약에 0이 되고 0분의 얼마는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연속이 된다는 거는 그치 얘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야. 0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분모가 뭐라는 얘기지 얘들아? 지금 얘 2차잖아 2차. 그래 안 그래? 근이 있으면 돼야 하는데 근이 되는 게 0이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a제곱 마이너스 8a니까 0하고 8 사이 값이 되는 거야. 됐지? 자, 18번 문제 봅시다. 18번 문제 이거는 우리가 수열 할 때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이죠. 자, 봐봐,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있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할 때 구할 수 있다? 그렇지. 여기에서 n 바이너스를 빼면,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봐봐. 얘는 지금 얘들아, 우리가 이거를 구해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생각을 잘 해보면, a 15만 구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이 식에서, 굳이 우리가 AN을 구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뭔가 AN을 이용해서 다른 시그마 값을 구한다든지 뭐가 활용할 목적으로 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A15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 N, 15, 여기서 15를 집어넣은 거에서 14를 집어넣은 걸 뭐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무슨 말이냐면 여기 1을 집어넣으면 뭐야? 1을 집어넣으면 A1 그 다음에 2A2
3A3 쭉 해서 어디까지? 15A15 이렇게 되겠지. A1 더하기 쭉 가서 14A14 이렇게 빼봐. 그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니네가 다 알다시피 그렇게 하셔서 NAN 값을 구한 다음에 15 지워 상관이 없지. 근데 힘 뺄 필요가 없는 문제에다가 힘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을 그냥. 알겠어?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다가 15를 집어넣어. 15를 집어넣으면 얘는 15 곱하기 15 집어넣은 거에서 14 집어넣은 거를 빼면 뭐만 남냐? 15 곱하기 A15만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S15에서 S14를 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15 집어넣는 거에서 14 집어넣는 걸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죠. 15 집어넣어서 15 집어넣는 거야, 15.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에서 1로 묶어볼게. 묶어보면, 15 제곱 곱하기 16에서 뭐 하면 된다고? 14 제곱 곱하기 15를 빼시면 끝나,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런 거 이거 계산한 거에다가 이게 다, 이게 답이라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산도 15니까 15 이렇게 약분 이렇게 약분 해버리면 아주 간단하겠지. 이해되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푸세요. 어. 더 안 해도 되겠죠? 어.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9번. 19번 어떻게 잘 맞았습니까? 뭐 맞았어요? 자, 봅시다 한번. T콜 0일 때 동시에 원점에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자, 얘들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속도가 나오면 얘는 뭐지 얘들아? 적분 문제지, 적분 문제. 그치? 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적분 문제. 적분에서 이렇게 위치와 속도 문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일단 세 가지 설명을 다 할게. 근데 세 가지에서 보통 두 가지만 나와. 세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위치. 위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변화량. 세 번째는 뭐냐면, 움직인 거리. 이렇게 세 가지야. 적분에서는. 알겠어? 자, 선생님이 위치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뭐가 중요하다고? 위치는 출발. 어디서 출발했는가 중요하다고, 반드시.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뭐라고 했냐면 출발 플러스 적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량은 뭐냐, 말 그대로 어느 구간, 어느 시간 동안에 변화한 양이거든. 변화한 양이라는 거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계산해 준 거야, 그치? 그래서 변화량은 그냥 적분값입니다. 사실 얘는 잘 안 나와요, 얘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알고 계세요. 변화량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알겠지? 변화량은 그냥 뭐야? 그냥 적분값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거리는 뭐냐? 거리는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또 플러스화 시켜가지고 계산해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치, 넓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적분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문제는 자, 식은 어떻게 주어진다고 해라? 그렇지, 속도 함수식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 뭘 물었냐 봅시다. 자, 속도가 같아질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같아진다 라고 놓으면 되고 2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아니, 자, 그럼 어차피 뭐 이렇게 와야 되겠지. 속도가 같아지니까 당연히 속도가 같아지는 t값을 내가 구해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죠. 그럼 너무 뭐가 됩니까? t, 마이너스 2t가 0이 되니까 t는 0 또는 t는 뭐? 2가 된다는 얘기네. 맞지? 얘 넘어오니까. 됐어요? t가 0이라는 건 당연히 뭐야? 처음이잖아, 그치? 처음이니까 의미 없고, 아, 이거일 때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문제가 뭐야? PQ사이 뭘 구하는, 거리 구하는 거지. 자,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구하는지. PQ선의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를 적분해가지고 양수 만들고 있지.
얘도 양수값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 되겠어? 그럼 PQ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뭐에서 뭐 하면 되는 거니? 그럼 P, 나는 P가 가는 거리, Q가 가는 거리지 이거 물어본 게 아니잖아. PQ 사이의 거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PQ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P의 위치를 구하고, 그 다음에 Q의 위치를 구하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누가 큰지 모르니까, P의 위치와 Q의 위치가 있으면 빼고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거리가 되겠지. 그말 이해되겠어? 그러면 P의 위치는 뭐냐면, 자, P의 위치는 인티그럴.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가 되겠네. 왜? 2까지가 무슨 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위치는 뭐라 그랬지? 출발 플러스 적분하 위치. 원점을 추가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반드시 원점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겠지. 0에서 2까지.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오니까, 봐봐. 3t제곱 플러스 t에 대해서 dt. 이게 바로 p의 위치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인티그럴 0에서부터 2까지. 그럼 뭐가 됩니까? 2t제곱 플러스 3t에 dt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얘를 빼는 걸로 하자. 왜? 얘가 최우수항이 크니까. 그러면은, 자, 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뺀다고. 그 생각을 해봐. 우리 알다시피 적분 지금 윗끝 아랫끝이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그냥 인티그럴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래서 구했던 거. 그냥 빼면 되잖아. t제곱 마이너스 2t에 dt.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되겠어, 안 되겠어? 아, 이거잖아, 이거.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이거잖아, 이거.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대박인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 적분하면 돼. 그치? 이거 적분하면 돼. 적분하시면 돼요.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3분의 1,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에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3분의 8에서 4를 빼는 거지. 3분의 8, 4 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선생님 절대값이라고 했죠? 답은 뭐가 된다? 3분의 4가 되고, 9a 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 되겠지. 되겠어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착안을 못했는지, 여러분 생각을 조금 잘 하시면 될것 같네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좀 어땠습니까? 20번. 맞았어요? 20번은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게 합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사실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왜? GX가 여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만.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정리 한번 해보면, 8분의 1이고 얘가 지금 딱 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의 X. 여기 X 얘가 들어가야 되니까. 합성함수.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되죠? 잘안 되냐? 합성함수가 뭐야? 여기 x에 얘가 들어가는 게 합성이잖아. 그치? 들어갔는데 계산이 아니 계산은 그 2에 마이너스 3세 곱하기 2에 x 빼기 5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2에 x 마이너스 3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계산이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여기 범위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그냥 구하는 걸 알겠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조금 쉬운 감이 있죠, 사실. 20번 먼저 치고는. 자, 21번. 21번 문제는 조금 많이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제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gx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hk라고 하자. 그런데 얘는 k=a에서 불연속이다. 즉 불연속이 된다.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합을 이렇게라고 합시다. 라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는 좀 감이 오니? 감이? 자, 봐봐. 여기 봐봐.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충분히 알겠지. 어떻게 생겼어? 얘는 1에서 진하고 4에서 접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이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짧은 방에서 지나고 큰 방에서 지나니까 얘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1이고 얘가 뭐가 돼? 4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fx네. 이 정도면 얘가 뭐 충분히 아까랑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냐면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야. 그냥 그치? y축에 y축. 그 다음에 얘들아, 얘를 보고 되니 어떤 소리 하는 거야? 얘 지금, 자, gx는 몇 차함수예요? 몇 차함수? 몰라요, 몇 차함수인지? 몇 차함수야? gx 몇 차함수예요, gx? 아니, 여기 이쪽. 1차함수지, 뭐. 그치? 1차함수 기울기가 얼마야? 9가 되겠지, 9, 9. 얘 기울기, 기울기, 9. 그쵸? 그리고 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 k, 0을 지나겠지. 쉽게 말해, 이 얘기야. 여기가 만약에 k야. 얘가 만약에 k야.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기울기가 9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게 바로 gx가 되겠지. 여기가 k라면. 이해 되시겠어요?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자, 이랬을 때, 자, 함수 hk는, hk는, 근데, gx가 이거고 hk는 뭐냐면 k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봐봐. 뭐가 중요해 얘들아? 교점의 개수가 중요하지. 다시 뭐가 교점의 개수가 중요하지. 그러면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을 때 교점의 개수는 당연히 얘들아, 어디를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 당연히 접할 때 기준이야, 접할 때 기준.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여기 봐봐. 얘가 이렇게 오다가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접하는 순간하고 지나는 순간하고는 당연히 접할 때는 하나야, 그치? 근데 지나는 두 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었다가 접할 때 하나였다가 지나면은 두 개, 그치? 뭔가 이런 상황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 접할 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GX하고 얘네 둘이 관계가 언제 접하냐, 이런 얘기거든? 접한다는 거는 기울기가 얘가 지금 얼마라고? 기울기가? 9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여기 있는 점을 T, FT라고 하면, FT라고 하면, 당연히 F 플라이? t에서 접하겠죠. f 플라임 t에서 접하겠죠. 아니, f 플라임 t가 기울기가 되겠지. 그치? 접점을 t, ft라고 하면 f 플라임 t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 플라임 뭐 t equal 9가 되는 t 값에서 뭐가 되겠니, 얘들아? 접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f 플라임 t가 9가 되는 t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자, 어쨌든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제 푼다라는 느낌보다도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좀 공부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지금 fx니까 여기서 우리가 칸을 주기 위해서 f 플라임 x를 한번 구해보면 자, 얘는 뭐 그냥 미분하면 그대로 없어지지. 그 다음에 얘니까 x-4의 제곱이 될 것이고 더하기 x-1 그 다음에
뭐 이거 미분하면은 앞에 2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x-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 다 정리할 수밖에 없겠네, 그치? 이걸 다 정리해서 그거 이퀄 9가 되는 걸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얘는 3의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자 이렇게 나와. 이 뭐 중간은 그냥 계산이가 되는 대로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런 얘기다.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 1이 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을 때 얘가 이제 뭐 2, 3, 4 얘가 5라고 하면 여기였을 때 이렇게 접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2하고 어쨌든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t값은 지금 얘들아 뭐냐, k값은 뭐냐면 k값은 x절편이지. 여기 한번 봐봐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이렇게 꺾여있는 이 꺾여있는 얘가 이렇게 다가올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정확하게 k값이 뭐일 때? k값이 1일 때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좀만 더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HK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HK를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면은 처음에 K가 1보다 작을 때 K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다고 생각해보자. 1보다 작을 때 자 K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일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쪽에서는 교점이 생길 수가 없겠지. 그런데 어디서 생길 수가 있겠어요 얘들아? 윗동네 생기기. 윗동네에서 왜 생기냐면은 얘가 기울기가 굳이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뭐야? 휙 이렇게 올라가니 3차 함수잖아.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해되겠어? 아니, 무조건 생기지. 3차하고 2차도 무조건 생기고 1차하고 2차나 3차는 무조건 생기는 거야. 유동네 가면은 이것만 보고 교점이 없네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유동네에서 교점이 있는 거지. 이해돼? 교점이 몇 개 하나야. K가 1보다 작을 때는 그 다음에 자 K가 1이야. K가 뭐라고? K가 1이야. 자 1이면 윗동네는 똑같이 하나가 그대로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뭐 했어? 더 생겼지. 몇 개가 되겠니? 두 개. 가능하죠? 그러다가 자 어디에서 변화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에서 자 얘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 잘 볼게요. 이만큼 한번 왔다 생각해. 이만큼 왔으면 여기서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 생긴 거지 하나가에. 그러고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 더 생기지. 여기서 하나 더 생기고 여기서도 뭐 하겠어? 더 생기겠지. 맞니? 그러니까 지금 K보다 작을 때는 0이고 클 때만 얘당 얘니까 K가 이렇게 되면서 자 여기서 교점이 하나 있어요. 그쵸? 여기 교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 하나 있겠지. K가 2를 뚫고 지나오면
여기서 아주 조금만 이렇게 지난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지. 여기는 기존에 있던 거고, 여기도 기존에 있던 거고, 그게 안 그래. 여기 추가로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좀 어려운 거 맞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K가, 1보다 K가 커. 자, 그럼 어디까지냐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보니까 쭉 이렇게 오는, 여기까지 오는 거 변화가 없겠지, 그게 안 그래. 그럼 여기 왔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되나 봐요, 여기 왔을 때. 어디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왜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은 상황이야. 상황이 똑같잖아, 상황이. 여기 기존에 하나 똑같고요. 여기 하나 생기는 거 맞고 저기 왜 생기는 거 맞으니까 세 개 맞으니까. 자,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되냐? 여기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하나 생겼죠, 그렇죠? 여기 하나 생겼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또 하나 생겼죠? 그러면 여기에는 4까지는 몇 개야? 4까지는 3개지. 4까지는 3개야. 3개. 자, 그런데 4를 만약에 지나가 보자. K가 4보다 크자. 4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여기가 아니고요. 자, 이만큼 왔어, 이만큼, 이만큼. 자, 이만큼 오면, 잘 보세요. 이만큼 왔어, 이만큼.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생겼지. 여기 하나 또 하나 있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로 오면, 얘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하나 생기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또 하나 뭐 하겠어? 생기겠지. 어디까지? 이렇게 접할 때까지. 그럼 내가 접점을 내가 구해야 되겠네, 접점을. 접하는 선을 내가 구해야 되겠네. 이분 이해 되시죠? 결론적으로, 4보다는 크고,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4개가 된다는 얘기야, 4개.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값이 딱 되면, 이 값이 되면, 여기 봐봐, 이제. 접했어요, 접했어요. 내가 이제 이 값을 구해가지고, 이 값을 구해가지고, 이 지금 원래 접점이야, 접점,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 접점이 만약에 딱 돼버리면, 하나, 둘, 여기까지 와서 세 개밖에 안 되겠지, 세 개. 그때 접하니까. 즉, 여기에서 하나, 두 개가 생기던 것이 접하면서 한 개가 생기니까. 그래서, K가, 블라블라, 이 친구, 접점. 얘가 생기면서부터는 몇 개가 된다? 하나, 둘, 세 개가 된다는 얘기네.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이게 크가 딱 아니라, 딱 여기가 세 개고, 그 다음 마지막, K가, 아니, 얘가 세 개, 블라블라 될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 접점을, 봐봐, 이제, 마지막, 접점을 지났어. 지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하나, 두 개에다가 여기서 하나만 생기겠지? 두 개만 생기지, 두 개만.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된다. 여기도 뭐야? 접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HK는 이런 식의 접선에 뭐가 생긴다? 변화가 생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K가 얼마일 때? 1일 때 변화가 있고요. 지금 이 말 있잖아. 함수 HK는 지금 이게 무슨 함수니 얘들아? K값에 따라서 이건 지금 상수함수지. 그래 안 그래? 상수함수인데 불연속점이니까 니네가 알다시피 이게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 K가 1부터 작을 때까지는 한 개였다가 K일 때 두 개 더 올라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1부터 4까지는 다시 세 개가 되니까 1에서 불연속이 되겠지. 충분히 알겠지? 그러다가 이 구간은 괜찮고 또 어디서 불연속이야? 4에서 불연속이겠지.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아, 이 값에서 불연속이겠지. 이 값에서. 이제 이 값만 구하면 되겠네. 자,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보면 지금 여기거든? 여기가 뭐냐면 5, 아까 우리가 5라고 구했잖아, 그치? 5, 얼마야? 여기다가 5 넣어보자. 5. 5 넣으면 얼마니? 4 곱하기 1 이렇게 되네. 5이면 4. 얘는 어차피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5,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5,4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되더라? 9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의 x 절정값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y는 9x 마이너스 5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나는 지금 이 직방을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여기 접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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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절편 맞죠? x 절편 되니? 어. y가 얼마가 돼? y가 0일 때가 되겠지. 그치? y가 0일 때니까 9이고 얼마가 돼? 아, 9에 x 마이너스 5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넘어가니까 9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리고 x는 결론적으로 뭐가 되나? 5가 넘어가니까 9, 5, 45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40 이렇게 되겠지. 9분의 얼마가 된다? 41이라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9분의 41. 9분의 41. 여기도, 여기도 9분의 41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연속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A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파이널 1 더하기 얼마? 4 더하기 9분의 41을 해가지고 9분의 얼마니? 이게 5니까 5, 9, 45에다가 얘니까 86 이렇게 답이 된다. 그 두 개를 더해봐라 했더니 답은 9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접점이 두 개일 때 K가 5분의 41보다 클 때 크다. 그치. 크다. 이렇게 어렵기는 해. 어렵기는 한데 조금씩만 공부해보자고. 그냥 지금 당장 9월달에 못 맞히더라도 수능 때는 한번 해볼 수 있게. 근데 지금 이해는 다 가잖아. 무슨 말인지는. 그치? 이해 가면 조금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넘어갈게요. 쌤, 저 플러스 4가 왜 있는 거예요? 이거 직방. 9,5를 지나고 기울기가 9일, 5,4를 지나고 기울기가 9일 때 y는 기울기 x 빼기 5 y 더해서 직방 구하는 방식.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22번은 우리가 조금 스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확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도 좋은 문제들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23번, 자, 양의 홀수, 양의 홀수 다 기억하고 있죠? 양의 홀수 어떻게, x를 어떻게 하는 거니? x, 2x 플라잉 플러스 1 기억나죠? y 마찬가지로 EY 플라잉, Z, EZ 플라잉,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것들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21이 되는 거지. 그러면 1, 3 넘기니까 18, 2 넘기니까 X 플라잉, 9, 이렇게 되죠? 3H, 9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알죠, 이런 거? 여기 마이너스로 하는 거 아니고 플러스로 하는 거 알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는, 자, 양의 홀수가 제일 작은 게 뭐야?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렇게 10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얘네들이 뭐부터야? 0부터, 이렇게 0부터. 얘가 0이 되려면, 0이 되려면 1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다, 여기서도 다 했던 거야. 이거 훨씬 더 어려운 것도 많이 했어. 복습하세요. 기억 안 나면 그러니까. 공부 그렇게 해야 돼. 여기 딱 풀다가, 내가 잠깐 생각이 안 나서 다시 너기출로 가는 거야. 그 부분으로. 또 다 공부했으니까 그 부분 다시 보면서 복습하는 거지. 자, 24번. 이거는 뭐 진짜 소수점 계산만 우리가 뭐 하면 틀리지 않으면 절대 안 틀릴. 무슨 문제? 실내 딱 구간 문제지. 그치? 실내 구간 문제에서 어떻게 풀지? 실내 구간으로 보통 안 풀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로 풀죠. 맞습니까?
일단 선생님이 실내 구간하고 실내 구간의 길이 잠깐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실내 구간은 뭐 95% 할게. 뭐니? M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M의 구간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공식이 어떻게 되죠? X파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X파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내 구간이지. 그런데 실제 실내 구간의 이 문제가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로 푼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로 푼다는 얘기지. L 이렇게. 그럼 L은 뭐냐? 그냥 다른 거 없어. 여기에서 얘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지 그냥. 그게 길이 아니야. 그치? 빼면 X파 없어질 것이고 얘네만 플러스로 바뀌면 두 배가 되겠지.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E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어버리시면 간단히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자 얘가 A고 얘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7.992 마이너스 A는 2 곱하기 K는 뭡니까? 이게 K죠. 다 알고 있죠? 1.96 곱하기 자 루트 N, 루트 N이 뭐야? 49니까 7잖아. 그래 안 그래? 7을 갖다가 2.4를 나누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0.2. 그냥 단순한 이거 무슨 문제야? 계산 문제지. 실수만 하지 마요. 계산 실수만. 이거 푸는 문제야.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한 거 넘기고 넘겨가지고 소수 계산만 잘 마무리하시면 되겠다. 답은 2번 나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로 풀어요. 꼭 기억하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다 뭐 니네 다 아는 내용이잖아. 한참 안 풀다 보면 또 까먹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럼 또 보라고 가서 한번 관련 문제도 3개 또 쫙 훑어보고 보라고. 그럼 기억난다 보다. 그리고 이런 거는 다 3점짜리 문제니까 하여튼 실수하면 진짜 안 돼. 자, 25번. 25번은 뭐니? 25번은 사실 뭐 무슨 문제? 제일 뭐 간단한 문제지 이런 게. 왜 간단해? 무슨 문제야 이거? 조건부 확률에서 무슨 문제? 남자 여자 나온다. 축구 야구 나온다. 선생님 뭐라고 했어? 4 곱하기 4 평을 그리라고 했지. 그치? 다 맞았죠 이거는? 틀렸어? 4 곱하기 4 펴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야, 너는, 학통, 너, 3학년 때 했잖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힘드는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남, 여, 그 다음에 뭐, 축구, 야구, 개. 다 기억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건 완전히 그냥 뭐, 주는 문제지, 그냥.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26번. 26번도 사실 얘도 뭐, 아주 쉬운 문제지, 그치? 왜? 더 있을 때 1 되는 값 해가지고 A 구하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뭐 그냥 이거 계산하는 단순 계산 문제죠? 넘어가고요. 27번. 나 이거. Y축이야, Y축. 못하죠? 아무, 눈치껏 난 니네가 다 할 거라 생각했어. 사람이 이게 이제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거 만드는 회사가 막 무슨 신사고 이런 대기업 아니라서 못하다가 가끔 생길 수 있어. 답지도 못하다가 가끔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적당히 알아들으세요. 그냥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요. 자 Y죠. 그래서 내가 또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거 틀리냐 따지기도 그렇고. 자 이 문제는 뭐 사실 우리가 이 문제는 기출로 다 풀었던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출로. 자 좌표평면의 원점에 처음 A가 있습니다. 한 개 동전을 던져서 어쨌든 X가 나오면 X로 1, 아니 앞면이 나오면 X로 1만큼 뒷면이 나오면 Y로 1만큼 꼭 그렇게 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처음으로 뭐가 나오면 3이 나오면 게임 오버가 된다. 자 Y가 처음으로 3이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Y가 처음으로 3이 됐을 때 조건부 확률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있겠어, 얘들아? 당연히 0,3이 있고 1,3이 있고 2,3이 있겠지. 3,3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당연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의 확률을 구하고 그게 분모가 되겠지. 그랬을 때 얘가 1일 확률, 이거라고 하죠. 되겠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수빈 씨? 응? 하면 돼요? 왜? Y가 처음으로 3이 됐을 때, Y가 처음으로 3. 3,3이면은 문제. X, Y 중 처음으로 3이 되면 게임 오버.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3,3이 됐다는 얘기는 Y가 3이 되고 X가 3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처음에 3이 되면 나머지 그냥 시행을 종료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뭐겠니, 얘는? 이거 얘들아, 문제 풀 때 꼭 조심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독립시행이야. 독립시행인데, 이런 얘기지. 0,3일 때는 어차피 얘가 한 번도 안 나온 거잖아. 그러면, 세 번 중에서 세 번이 다 누가 나오고 얘가 나온 거지. 그러면 동전은 내가 2분의 1인 거 알죠? 2분의 1일 때는 그냥 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얘들아, 이거 할 때 꼭 주의하세요, 주의. 주의. 뭐가 주의하냐면, 1,3, 2,3이 나왔다는 거는 1,2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y가 나와요.